신기하죠? 보람도 느껴지고. 예?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그러니까요. 맨날 그냥 내 강아지만 하다가.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있는 거라 그냥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랑 틀리다니까요. 이 전문 교육도 처음 받아봤죠? 네. 이게 제가 지금 한 게 이게 봉사자 교육이에요. 봉사자 교육. 그러니까 저만 하고 있죠, 전국에. 그 유기견 재활 교육. 아. 예. 그러니까 내 강아지는 키워봤지만 유기견은 또 다 완전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이게 유기견 재활 교육하고 봉사자 교육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. 봐. 아, 이제 완전 바뀌었죠, 걔가. 네. 아, 제가 말했죠. 바로 딱 바뀐다고 이야기했죠. 지금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금방 탁 바뀌어버린다고. 성격이 확 바뀌어. 예. 걷는 것도 많아. 예, 이뻐졌죠. 이제 자기 그럼 다 걷죠. 아우, 오늘 너무 좋아. 아이고, 저기 맛있는 거 드신다. 거기서 일로 와. 오늘 이제 다 됐어요. 다 배웠어요, 얘는. 얘는 다 배웠어요, 이제. 딱 먹고 나서도 타이밍이 있어요. 아직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. 그럼 먹고 끝 하잖아요. 네. 조금 기다렸다가 해주면 괜찮아요. 아, 다 먹구나. 네. 원래 더 예민했으면 아까 처음 같아서 뱉어요. 네. 지금 저기까지 신경 쓰고 있거든요. 저기까지. 뒤에 소리 나는 것도 신경 쓰고 있고. 그게 좋은 게 이제 도망갈래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. 그리고 저도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신경을 쓰잖아요. 옆에 가면 이제. 신뢰를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 나올 일이 없어요. 사실은 보호소에서. 쟤도 몇 개월, 아까 불테리도 몇 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. 3개월? 그 확실히 눈을 보니까 좋죠, 소리 내니까. 아, 산책. 예. 그 칭찬할 걸 거리를 만들어서 또 칭찬해 줘야 돼요. 그냥 칭찬해 줘도 좋아하잖아요. 근데 보상을 해주면 다음부터 교육이 쉬워져요. 옳지. 예. 생각보다 되게 빠르죠. 옳지, 옳지, 이리 와, 이리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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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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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옳지, 어이, 간지러워. 아이고. 옳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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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옳지,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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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잘하네. 아이, 잘하네. 여기가 간지러웠어. 아이, 잘하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소리를 내서 딱 좋아요. 손. 옳지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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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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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. 예, 네, 그렇지, 그렇지. 이쁘게 그렇죠. 기쁨이 같이 약간 앵기 다리네. 약간 이쪽에. 이게 이쁘라. 속도가 좀 날 때랑 천천히 걸 때 또 틀려요. 아니, 우리 키운 개가 앵기 다리라서 더 이쁘다. 그러니까요. 어이, 어이. 어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아이고, 뒤에도 신경 쓰고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, 옳지. 보소 쪽이라서 좀 더 잘 가. 돌려보세요, 이쪽으로. 잘 안 갈 거예요, 또. 그럼 또. 어이. 뭐, 세 사람 아무한테 달려오네요. 제 따라 오다가 멀리 보니까 쫓아오더라고요. 이리 와. 어이, 어이. 옳지. 이쁘다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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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, 어이, 이쁘다. 어, 그래. 삼촌이 교육해줬지. 어이. 아이. 근데 또 다음 주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끌고 가버리면 또 달라져. 이렇게 같이,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사람 발에 맞춰 걷거든요. 이 나쁜 습관 안 들으면 얘는 계속 이제 맞춰 걷는 거예요. 근데 남이 데리고 와서 막 끌어버리면 안 가 또. 아니면 막 마음대로 놔둬버리면 지가 이제 냄새 맡기 시작하면 지 마음대로 가. 지 마음대로 가. 아이고.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. 신기하죠? 보람도 느껴지고. 예? 이런 건 처음 해봐요. 그러니까요. 맨날 그냥 내 강아지만 하다가.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있는 거라 그냥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랑 틀리다니까요. 이 전문 교육도 처음 받아봤죠? 네. 이게 제가 지금 한 게 이게 봉사자 교육이에요. 봉사자 교육. 그러니까 저만 하고 있죠, 전국에. 그 유기견 재활 교육. 예.
냄새가. 그러니까. 어, 내가 강아지는 키워봤지만 유기견은 또 다 완전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이게 유기견 재활 교육하고 봉사적 교육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. 아 어, 이제 완전 바뀌었죠, 걔가. 아 제가 말했죠, 바로 딱 바뀐다고 아, 이야기했죠. 아, 지금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 금방 탁 바뀌어버린다고. 성격이 확 바뀌고. 예. 걷는 것도 많아. 예, 네. 이뻐지죠, 이제 자기 건 다 그렇죠. 맛있는 거 드신다. 너 일로 와. 오늘 이제 다 됐어요. 다 배웠어요, 얘는. 얘는 다 배웠어요, 이제. 아이고, 아이고. 항상 그 개가 왼쪽에 서는 게 좋아요. 예. 아~ 예, 네. 네, 그렇게 그쪽이 좋아요. 손은 그쪽으로 들고, 손은. 아, 차로 들어가면 안 돼. 들어가기 전에 빼야 돼. 예. 아~ 네. 들어가기 전에. 지금 아까 너무 좋아한다고 들어가 버리면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. 그러니까 차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람이 왼쪽에. 그럴 때 차 옆을 지날 때 멀리 가거나 줄을 짧게 잡으면 돼요. 아직까지는. 자꾸 저를 부수고 가는 거네. 그러니까 유도를 해줘야죠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어. 이렇게 계속 놔둬 버리면 이제 지 고집이 세져요. 지 마음대로 아. 냄새 맡고 마음대로 가버려요. 아. 이거는 사냥개를 만드는 거고 사람을 물거나 짐승을 잡는 걸 만드는 거지 현대 도시 생활의 산책이 아니에요. 현대 도시 생활의 산책은 사람과의 교감을 하면서 걷는 거거든요.